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reče isu svojim učenicima treba da sin čovječi mnogo pretrpi da ga stariješine glavari svećenički pismoznanci odbace da bude ubijen i treći dan da uskrsni. A govoraše svima, hoće li tko za mnom, neka se odrekne samoga sebe, neka danomice uzima križ svoj i neka ide za mnom. Tko hoće život svoj spasiti, izgubit će ga, a tko izgubi život svoj poradi mene, taj će ga spasiti. Da što koristi čovjeku, ako sav svijet zadobije, 아세베 삼오가 잃고 이리 세비 나우디. 리에치 고스포드냐. 슬라바 테비 크리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즉 우리 자신을 버려라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즉 각자 날마다 제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만 오늘 이 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잘 살펴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느냐입니다. 내가 너희는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더냐라는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는 당신은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이 질문을 우리가 강조하고 여기에 관심을 보여야 하는 걸까요? 누구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즉, 그 예수님의 초대는 이런 질문이 있은 뒤에 예수님의 초대는 바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제가 여기 있어옵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먼저 당신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또잘 묵상해야 합니다. 곧 그분은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자신을 버려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한 설명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서 그분의 말씀의 모든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신비는 우리들의 관점을 훨씬 더 넓게 만들고 절제와 포기와 고통은 그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런 것을 하라고 청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수 조건이라는 것, 영적인 삶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한 것, 부활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이 세상을 도전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느님의 그리스도 이시다 라는 이 핵심에 대한 많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주제를 직접 건드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설교 중에 이것을 이런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런 것을 비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사명을 배척하는 것과 같았고 배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증거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 더 이상 도망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현실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런 현실에 적응해서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와 타협하며 살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혹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적인 정치성을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적인 사명을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불행하기도 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묵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감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든든한 바위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생명을 잃을 때까지 다를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로 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사람의 진짜 목적지이고 운명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줍니다. 자신의 삶을 구한다라는 의미는 그분의 선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 선포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러한 길은 갈바리아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길을 피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예수님도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께 순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원치 않았고 지금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논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논리와 하느님의 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논리 이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더욱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을를 못박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고통이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느님을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증언과 증거의 결과일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죄, 인간의 죄 때문에 주시는 고통일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단죄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떤 그리스도 교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통 의로운 사람이 겪는 그 고통,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께서 왜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또 순진무고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확정적인 답은 없습니다. 고통에 대한 답, 순진한 죄 없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지만 제가 믿는 것은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상의 현실 속에서 그 고통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찬가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거울을 통해서 본다라고 했습니다. 고린토스에서 전하는 사랑의 송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면담에서 볼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을 확실히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고통, 악의 신비, 를 제대로 분명하게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악과 대항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악이 만들어지고 또 내가 만든 그 악이 내 자신에게 해를 입힙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주는 것일까요? 가르침입니다. 즉 악과 대항에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악을 대항해 싸우신 분이시고 하느님의 사랑에 철저한 신뢰를 두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할때그 어떤 누구도 그분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굳건하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분을 방해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희생은 완전한 상태로 하느님의 사랑의 완전한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도록 합시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할 때. 보상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많은 이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삶의 여행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 앞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그 영원한 여행길 를 동반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 십자가를 굳건하게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굳건하게 걸어가실 수 있고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을 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순환을 당하고 그분과 함께 영광에 들고 부활해들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때문에 평화가 올 때까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찾든지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길일만큼 안전하고 확실하며 분명한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십시오. 수락하건 수락하지 않건 결국 우리는 삶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십자가를 기꺼이 기쁘게 지고 갈때 여러분이 원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끝나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또 다른 십자가가 더불어 오게 됩니다. 그 십자가, 십자가 하나를 거부할 때또 다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더 어려운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죽어가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순시기를 막 시작했습니다. 제이 수요일 우리는 죄를 받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고 먼지가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은 뒤에 하느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회와 통회가 필요합니다. 신앙과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의수회일 다음인 오늘 목요일 독서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심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죽음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행복과 죽음과 불행 우리가 선택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과 축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세 번째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세 번째 길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느님 하느님과 하느님의 나라 아니면 그게 아니면 아닙니다. 세 번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타협일 뿐입니다. 그것은 양다리를 걸치는 결과입니다. 즉, 이 지상 삶을 선택함으로써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 버립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한 덕목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상에 속하는 것은 암흑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라고 할때 예, 아니오라고 할 때는 아니오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외 다른 것은 악으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 하나는 미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끊어버리고, 하나는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하느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선택합시다. 빛의 나라와 암흑의 나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길, 세상의 길이지 하느님의 길인지 선택합시다. 육신, 육신의 길인지 영혼의 길인지 사탄과 사탄의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것인지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은 자유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이 없는 삶,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주는 뉴스일 뿐입니다. 결국 선택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다 결국은 아무개 나라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사탄의 나라를 선택합니다. 간접적으로 선택합니다. 그의 사탄의 길을 걸어가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선택할 자유만이 있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삶을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위치, 주장이 아닙니다. 또 쉽게 바꿀 수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의 선택이고 결심이며 하느님을 위한 최종적인 결심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좌우합니다. 신앙은 우리들에게 자유로움을 제공합니다.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때이 선택은 어떤 누구에게도 강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여러 다양한 날마다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고 물론 어려움에 있고 십자가를 지고 내 성소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있는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늘 참여받으소서. 아멘.